근데 요거 살짝 호불호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저는 일단 오늘은 매콤수 노잉 냠냠냠 양념에 크리미언도 뿌렸지. 오늘은 매콤수 노잉 냠냠냠 먹는 건 홍사운드. 구독해주세요. 매콤 순호잉 치즈에 양념 그리고 크리미한 소스를 시켜봤습니다. 엄청 맛있대요. 먹고 일단 제일 궁금했던 거 먼저 양념 치킨에 크리미한 소스를 확실치 않으니까 조금만 부어보겠습니다. 잠깐만요. 오리지널 양념은 무슨 맛이지? 한번 오리지널을 먹어봐야 되겠어. 네. 근데 요거 살짝 호불호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저는 일단 호호입니다. 이렇게 먹어도 될 것 같아. 다리를 먹어보자. 매콤하다 진짜. 진짜 매콤한데? 이게 딱 이런 맛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애매한데요?
그냥 얘는 그냥 매콤치즈 순회 맛이다. 근데 좀 건조한 느낌이에요. 살이 이거 봐. 여기 보면은 약간 촉촉하지 않고 건조한데 닭이. 뭐 일단 그렇고요. 치즈볼 가죠. 내래 치즈볼은 처음이네. 치즈볼들 중에서 제일 치즈볼 같은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다른 거는 약간 막 도넛 같은 느낌도 나면서 살짝 달달하면서 막 그런 맛이 나는데 얘는 진짜 담백하네. 끝에 살짝 살짝 단맛이 돌긴 하는데 제가 먹어봤던 BHC보다는 훨씬 단맛이 적고 좀 담백한 느낌. 저는 마음에 들어요. 이쯤에서 콜라. 뼈. 퐁! 근데 닭 왜 먹을 게 없지? 잠깐만. 아니 다 뭔가 애들이 말랐는데? 건조한 느낌이에요 살이. 원래 내내가 이런가? 왜 닭들이 다 살이 뻣뻣하냐? 막 이런 거 살짝 이렇게 보이죠? 이렇게 요 실같이 약간 되게 말라 있어 살이. 아쉽구만. 다리나 하나 먹고 끝내야 되겠다. 날개. 좋았어. 이 정도면 됐어. 뭐 닭 상태는 그렇다 치고
얘 시즈닝 자체는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. 치토스 매콤한 맛에서 맵기를 좀 더 강하게 올리고 뭐 하면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한 맛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, 얘 양념치킨은 크림이한 소스를 뿌려 먹는 게 맛있네요, 저는. 오늘 영상 재밌고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